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성공에 집착하지 못한다. 그들은 두려움에 휘둘린다. 사람들은 당신의 광적이고 올인하는 정신이 문제라고 말하며 의심을 부추긴다. 하지만 당신의 이런 정신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의심이다. 의심은 이 행성에서 가장 위험하고 음흉한 정신적 테러다. 의심은 사람, 조직, 결혼생활, 꿈을 해친다. 내 인생에서도 의심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나는 문제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제는 성공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서만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 지금 있는 방에서 당신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방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라는 개념 자체가 터무니없는 소리다.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쪽으로 최대한 치우치게 하려고 노력한다. 훌륭해지고 승자가 되는 일에 완전히 집착하면 뭔가 타협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운동, 취미나 종교 생활, 독서 등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집착은 중요한 것을 희생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다. 집착하면 건강, 믿음, 가족, 커리어, 돈 등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돈을 가질 것인가, 건강을 가질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할 필요조차 없다. 둘 다 가질 수 있다가 유일한 정답이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요구하고 모든 걸 얻는다. 균형에 매달리지 않는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혈압을 재면서 설교를 시작했다. 아시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도 분명히. 하지만 내 귀는 이미 닫혀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서 똑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다. 사람들은 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느냐고 늘 말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모른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모든 활동과 무모하고 새로운 도전을 사랑하고 갈망한다. 걱정 전문가들이 하는 말의 속뜻은 내가 하는 일을 그들이 그대로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문제들에 휩싸여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의사였다. 많은 사람이 목표를 좋은 생각 또는 하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와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목표는 새해 결심이나 일기장에 적어둔 구절, 범퍼 스티커가 아니다. 목표는 당신의 삶의 행복과 성취의 필수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목표를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놓고 가끔 봐서는 안 된다. 목표와 함께 먹고 자고 숨 쉬어라.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심이 자랄 틈 없이 목표가 강력해지도록 짐승에게 먹이를 주라. 목표에서 초점을 돌리거나 눈을 떼는 순간 당신은 마음과 세상의 온갖 소음에 휩싸여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목표에 레이저처럼 집중하라. 목표에 초점을 맞춘 채 잠들고 일어나라. 목표를 아침에 적고 매일 밤 읽어라. 목표가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 목표와 하나가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목표를 이루게 해줄 수단으로 보일 것이다. 이 훈련을 그만두는 순간 목적 없이 반복되는 일의 굴레에 빠지고 만다. 목표가 계속 자라고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적은 목표를 5년 뒤까지 적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목표의 레이저처럼 집중하라. 모든 임무를 완수하라.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라. 공적인 삶이나 사적인 삶에서 미완성 프로젝트를 더는 미루지 마라. 난관에 부딪힐 때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다시 도전해볼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라. 다른 사람이 포기할 것임을 예상하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끈기 있게 도전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포기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도 똑같이 포기하라고 설득하려 할 테니 거기에 대비하라. 이자나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서 바쁘게 일하라. 또는 당신이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우거나 하며 바쁘게 지내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이미 이룬 승리에 안주하지도 만족하지도 마라. 승리를 당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라. 내가 삶을 아끼면 삶도 나를 사랑해 줄까? 우리는 종종 잊곤 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눈뜨는 아침을, 두 발로 디디는 땅의 느낌을,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는 순간을, 굽이치는 인생을 살아낸 노인들은 소중함을 잠시 밀어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쓸모있는 말을 건넨다. 창가로 가게, 그리고 밖을 내다봐. 어쩌면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때인지도 몰라. 나이 많은 이들의 뒤늦은 충고가 괜한 간섭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읽다 보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도 언젠가 그들의 자리에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볼 것이기에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작은 곳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시작하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시작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중에 할까? 공부를 한 다음에 할까?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고 싶은데 등등의 생각을 한다.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작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미루게 될지 모른다.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이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냥 시작하라. 돈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이 먼저 전달되면 돈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돈을 우선시하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신뢰도 존경도 없다. 신뢰와 존경이 없으면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이 없으면 돈을 벌 수도 없다. 반대로 내가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면 신뢰와 존경을 받고 사람이 모이면 돈도 벌 수 있다. 사랑이 돈에 우선하는 것이다. 주변을 보면 SNS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돈을 우선 목표로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돈이 따라온다. 이렇듯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다. 내가 본질을 따르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 반대로 내가 본질을 무시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본질을 따라가는 길이 가끔은 조금 느려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다. 이제는 100세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팔로 움직이고 내 다리로 걸으며 건강하게 살지 않으면 오래 살아야 무슨 소용이겠냐며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 유지에 힘쓰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일찍이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의 다섯 가지 욕구 단계에 대해 정의한 바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시간에 이동하여 원하는 활동을 해야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운동이 실제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운동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재발률을 낮추고 대장암의 위험을 60%까지 낮춥니다.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을 40%까지 낮춥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의 유병률을 40%까지 낮추고 뇌졸중의 위험을 2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우울증과 연관된 체중 증가와 심혈관계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좀 더 좋은 성인들은 근력이 좀 더 낮은 성인들에 비해 사망률도 20%가 낮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3%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열하다 보니 운동만 하면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고 가격도 싼 최고의 약입니다. 존 록펠러 1세는 두 가지 기록을 수립했다. 그는 당대에 최고의 부를 축적했고 98세까지 살 수 있었다. 어떻게 그 모두가 가능했을까? 그가 선천적으로 장수할 수 있는 기질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로 매일 오후 사무실에서 반시간씩 낮잠을 자는 습관을 들 수 있다. 그는 매일 사무실의 긴 의자에 눕곤 했다. 그가 코를 골고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화를 받게 할 수 없었다. 다니엘 W. 조슬리는 왜 피곤해지는가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휴식은 치료인 것이다. 짧은 시간의 휴식도 매우 효과적이므로 5분간의 낮잠은 피로 예방에 도움이 된다. 때때로 휴식하라. 당신의 심장처럼 일하라. 피로해지기 전에 쉬어라. 나중에 머리를 쥐어짜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자신만의 목표를 담은 목록을 작성하라. 아늑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페라떼 한 잔 앞에 두고 혹은 안락한 집 부엌에서 페퍼민트 차 주전자를 불에 올려놓고 말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록하기 시작하라. 빨리 기록하라. 종이를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마라. 목표가 너무 거창해서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아 포기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기록하고 옆에 별표를 해두어라. 아직 달성하지 않은 살아있는 목표라는 표시이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도 움츠러들지 마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전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라. 계속 적어 내려가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들을 원하는 만큼 길게 적어라. 꿈을 실현시키는 기록의 힘을 믿어라. 목표를 기록할 때 거의 즉각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는가? 이 두려움을 쫓을 방법이 있다. 두려움을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고 바로 기록해라. 기록을 통해서 꿈과 두려움을 분리시킬 수 있다. 또한 근심을 기록하면 비로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해결책은 근심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을 때에만 찾을 수 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근심을 넣어두고만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당신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그것을 휘저어라. 두려움을 기록하라. 책을 읽을 때 밑줄을 쳐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바로 맞아, 내가 생각한 그대로야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에 줄을 그어선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내 생각이나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신나게 밑줄 긋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행위는 그저 단순한 자아도취일 뿐이다. 특히 명언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인다. 내가 옳다는 사실을 확인해봤자 힘을 키울 수 있는 양식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생각이나 노하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함에 자신을 가둘 위험이 있다. 반대로 읽었을 때는 다소 거부감이 들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경 쓰이는 문장이 있다. 이런 문장과 만났을 때에는 두 눈 딱 감고 밑줄을 그어보기 바란다. 1년 후, 3년 후, 혹은 5년 후 자신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합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 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1년 후, 2년 후에는 반드시 바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며 어떤 모습을 목표로 하는지 끊임없이 거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된 언어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듭니다. 거짓말도 100번 거듭되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요. 일단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잠재의식은 그 모습을 현실화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읍니다. 자신도 놀랄 만한 발상이 떠오르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오지요. 성공을 원하나요? 자신의 성공을 단언하세요. 자신의 미래에 관해 자주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사실 인생에서 성공이란 이전에 99번의 성공을 했어도 현재 실패했으면 실패고 과거에 99번의 실패를 했어도 현재 성공했으면 성공이다.
청년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 99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기성세대는 도전의 기회가 적다고 여김으로 한 번의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시작하지 못하고 잔뜩 움츠려든다. 그런데 만약 청년이 한 번의 실패가 두려워 움츠린다면 그는 청년이 아니고 반대로 기성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면 그는 아직 청년인 것이다. 다만 기성세대의 도전은 과대망상이 아닌 합리적인 도전이어야 하고 청년의 도전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도전이어야 한다. 자신만의 색깔로 도전하는 인간형이 되자.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몸집이 다르듯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개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어서 내가 관계할 수 없다. 성형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가꿀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이는 것일 뿐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보이는 매력은 금세 식상하거나 권태를 느끼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특징은 쉬이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아우라는 나에 대한 타인의 관대함을 이끌어낸다. 아우라는 한 가지 장점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정중하고 우아한 태도와 미소, 일을 처리하는 열정과 집중력, 언어에서 느껴지는 신뢰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좋은 습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퇴적물과 같다. 자기만의 아우라를 만들어보자. 지금 막혔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변화를 모색하되 그 변화의 시점은 반드시 해가 중천에 이를 때가 되어야 한다. 아직 아침도 오지 않은 여명기에 햇살이 더디다고 석양을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어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무모한 일이다. 성공을 꿈꾼다면 철저한 자기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지금 자신이 막혀 있다고 여겨지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매너리즘이다. 변화를 모색하라. 주변에서 성실히 살았음에도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사실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열심히 산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변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란 성실과 근면의 버금가는 중요한 덕목이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막혔다고 여겨지거든 변화하라. 돈의 흐름도 삶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경기도 순환하고 유동성도 변화한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단지 흐름의 변화만 믿고 안주하면 반드시 그르치게 된다. 언제나 그 변화를 주시하고 막히거나 상대가 변하면 반드시 먼저 변화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통하게 해야 한다. 변화를 이해하라. 여행을 좋아하는데도 여행에서 돌아오면 반갑고 안도하는 것은 왜일까? 돌아오면 집안 청소를 해야 하고 우편물도 메일도 팩스도 잔뜩 쌓여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어 장을 보지 않고는 먹을 것도 만들 수 없는 상태인데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그렇다 하는 대답은 옳지 않다. 가족과 함께 여행한 경우에도 집에 돌아오면 안도하니까. 즐겁고 충실한 여행일 때는 도중에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물러난다. 돌아가면 마감해야 할 원고가 기다리고 있고 청소와 잡다한 일에 쫓겨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유로 그러나 열 번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여행한 경우에도 집에 돌아오면 안도한다. 참 부조리하다. 여행을 떠나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나마 마음도 떠났고 순간적으로는 잊기조차 했을 텐데 그런데도 아직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여행을 좋아해서 아무튼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실제로 반복해서 떠나 보고 듣는 것,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벅찬 가슴으로 여기 든 공항에서 여행 가방과 함께 돌아오면 집이 아직 거기에 있고 게다가 여전히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 놀랍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반갑고 안도하는 것은 매번 그 사실에 감동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 집에 내가 있을 곳이 아직 있다는 것,